안녕하세요. 이거댐의 스티븐입니다. 오늘은 저번까지 만들었던 어셈블리 형상을 2D 도면으로 내리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GW3D에서 3D 모델을 2D 도면으로 편리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반영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면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까지 작업했던 어셈블리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문서인식 도구 몸에 위치한 2D 도면 기능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표시됩니다. 저는 기본 템플릿을 불러와서 작업해보겠습니다. 사용자분들은 산에서 사용하시는 도면 양식을 저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 생성하는 방법을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우측 상단의 느낌표를 눌러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D 도면 환경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표준도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호출되어 있어서 배치할 위치에 클릭을 하면 됩니다. 배치할 위치를 클릭하기 전에 아래 설정 탭에서 뷰에 관련된 설정 값들을 적용하고 스케일도 조절합니다. 옵션 탭의 아이콘들의 추가적인 설명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도의 위치를 선정하고 클릭하여 주면 바로 삽입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측면도를 삽입할 수 있는 수상도 기능이 자동으로 호출되게 됩니다. 똑같이 위치를 선정해주고 클릭으로 삽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표시할 치수를 입력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스케치 환경에서 빠른 치수 기능과 동일한 방식의 치수 기능입니다. 원하시는 부분에 클릭하여 삽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의 공차의 경우 공차 변경 기능으로 원하는 유형의 공차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부품의 내부 은선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삽입된 뷰를 더블클릭하여 옵션 설정을 해줍니다. 이 삽입된 치수의 기호를 삽입하는 방법은 추후에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꼭 구독과 알람 설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3DCAD에서 내려 작업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 제가 대학교 신입생일 때만 해도 2D CAD, 3D CAD를 둘 다 배웠습니다. 요즘 기계공학과 커리큘럼에는 2D CAD를 더 이상 배우지 않는 학교가 많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 같기도 합니다. 이거댐 채널에서 많은 도면 내리기 꿀팁을 얻어가시기 바라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 또는 답글로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 이어서 필요한 내용을 표기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도면과 같은 부분을 텍스트로 입력하지만 더 좋은 방법을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어셈블리 도면을 내려보겠습니다. 비율을 조정하여 원하는 크기의 형태로 도면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단면도 기능은 부품의 일부를 단면으로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단면을 보여줄 부분의 모양을 그려주고 깊이를 주면 부분 단면도 완성입니다. 이어서 전체 단면도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측면의 단면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2D CAD에서는 힘든 3D CAD의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위치를 다 지정해 주었으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치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공차를 직접 입력하여도 되지만 공차 조회 기능을 열어서 샤프트, 홀 등 입력되어 있는 공차 값을 선택하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요소들을 잘 활용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치수를 원하시는 곳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치수 리본 탭의 자동 품번 기호 도구로 밸브 어셈블리 단면도의 품번 기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으로 어셈블리에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 또는 하위 어셈블리를 번호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OM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는 옵션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변경해 주거나 글씨를 조절해 주어 마무리하면 밸브 영상 2D 도면 내리기 완성입니다. BOM 테이블도 간편하게 뽑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았으니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영상으로 밸브 설계의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D 도면 내리는 법은 영상으로 이미 두 차례나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과정을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